저희 둘 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직장, 별반 특이할 거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평범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시동생입니다. 남편과 저 연애하는 기간 동안 남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도 했고 동생과 친구처럼 지내는 남편 덕에 시동생과도 같이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시간이 되면 시동생과 시동생 여자친구 넷이서 야외로 놀러도 갔습니다. 시동생은 여자친구를 오래 못 사귀는 편이었죠. 자주 바뀌는 여자친구. 뭐 그 사람 사생활이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라 그냥 자주 밖에서 나오는 여자친구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여자친구에게 시동생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가 우리 형 여자친구만큼만 해주면 정말 좋겠어. 나는 자기가 우리 형 여자친구만 해주면 바로 결혼할 거야. 그때는 별반 잘해주지도 못하는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아 마냥 좋았죠. 혹시나 여자친구가 없을 때면 제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한다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냐고 물으면 형수님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전조였는지는 모르죠. 올해 1월 구정이란 시골의 기농에서 농사짓고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 게 어떻냐고 하십니다. 시동생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서 고시원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취업 준비 중이라 고시원에 혼자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허옥 체질이었고 혼자 지내다 보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다니니 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친했던 시동생이었고 크게 불편할 것 같지도 않아서 시어머니께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자기 가족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 역시 잘하고 싶은 마음과 아침에 일찍 나가 학원이며 도서관 다니는 시동생 밥도 못 챙겨줄까 싶은 마음, 그리고 아마 내 친동생이었으면 내가 먼저 데리고 살자고 했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마음, 뭐 이런저런 마음으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6월 초에 시동생이 짐 몇 개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까 잠결에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련님 들어왔나 보다 하고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동생이 안방문을 막 두드리며 남편과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 나가보니 시동생이 술을 만땅 꼬라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울고 있더군요. 남편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동생이 가슴이 아프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술주정이려니 하고 저는 그냥 들어가 자고 남편은 시동생과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같이 출근하며 차 안에서 남편에게 도련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 여자 때문에 공부도 손에 안 잡히네 어쩌네 했답니다. 저는 그냥 그 바람둥이 이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았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가끔 시동생한테 아직도 그 여자한테 고백 못했어요? 하면서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시동생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길래 참 어렵네 했고요. 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랑이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밥 먹으려고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동생이 들어옵니다.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공부가 안 돼 일찍 자려고 들어왔답니다. 저는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은 반가운 마음에 시동생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개 더해서 밥상을 차려 시동생과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참 밥 먹던 시동생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더군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에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었죠. 그렇게 시동생과 같이 앉아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하지만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사이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금세 다 비우고 또 다시 한 병을 가져오더군요. 너무 빨리 마셔서 걱정이 된 저는 과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제 말에 시동생이 오늘은 취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부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냥 마시고 푹 쉬라고 냅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밥을 다 먹고 녹차를 한 잔 타서 시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위로랍시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충격적인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술이 센 사람이라 취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 분위기 바꾸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랍니다.
얼마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유, 도련님 쎘네.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 나오해요. 에이, 너무 힘들어도 그런 농담하지 마요. 그랬더니, 수동생은 정말 어렵게 한 말이라며 농담이 아니랍니다. 순간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자꾸 나를 볼 때마다 좋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에 드는 형의 애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떨 땐 형이랑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던 날, 그 전날 술 엄청 먹었답니다. 어쩐지 결혼식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 술이 완전 덜깬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아, 우리 도리는 술 많이 취했네. 농담 그만해요. 라고 했을 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군요. 어떻게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와 누웠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탁에 앉아있는 시동생을 놔두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요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 때문에 맘 다쳐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남편 앞에 그 여자가 나래 하고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친구처럼 지내던 형제 사이 이상해질까 걱정도 되고. 아무튼 혼자서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시동생은 벌써 나가버리고 없더군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좀 나을 테니 먼저 집에서 내보내는 게 당연한 순리겠죠?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해보려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동생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아플 줄 몰랐습니다.